사사기 20장 18절에서 유다가 베냐민을 치도록 공격을 허락하시고 21장 15절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팡이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다고 마음먹으셨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획하고 준비했던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왜 이제 와서 베냐민에게 아내를 구해주는 것을 고민하나요? 왜 그 지파를 멸하지 않는 것인지 멍청해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품인 공평과 정의가 모순되는 듯 보여 해석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베냐민 지파는 베냐민 지파가 딱 보여주는 게 지파 이기주의이지 않습니까? 지파 이기주의에다가 배타주의, 자기네 동네에 자기네 영역에 다른 지파 사람이 그런 뜨내기가 왔을 때 유린했던 거고요. 유린하고 짓밟고 사실 그게 우리 사사기 19장에 나오는 사건의 본질이지요. 이건 뭐 동성애니 뭐니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자기 영역에 들어온 낯선 자, 짓밟아버린 거죠. 낯선 자라고 다 짓밟진 않아요. 짓밟을만 하니까 상대방이 약하고 힘도 없고 저항할 수 없고 이럴 때 짓밟죠. 상대방이 강하면 잭도 못 쓰는 것이 뭐 특징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러하죠. 그래서 그런데도 나중에 온 이스라엘이 베냐민에게 이걸 따졌을 때 베냐민 지파가 기브아를 넘기지 않아요. 우린 이런 걸 가리켜 잘못을 했지만 자기 형제를 지키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지 않고 양아치 새끼들 뭐 이렇게 부르는 게 맞을 겁니다. 양아치 새끼들을 뭐 달리 그럴싸하게 표현하면 지파 이기주의이죠. 잘못했더라도 우리 편이기 때문에 넘겨줄 수 없다. 뭐 요즘으로 치면은 진영 논리이기도 할 겁니다. 뭐 진영 논리고 지파 이기주의고 쉬운 말로는 다 양아치인 거고 저는 그게 사사로움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사사롭다라는 게 뭐 가족일 이래서 사사로운 것이 아니라 자기랑 연관 있는 사람한테는 유리한데 연관 없는 사람들한테는 끔찍해지는 것 이런 것들이 저는 사사로움이고요. 근데 복음은 결코 사사롭지 않고 저는 공적이다 싶어.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자에게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의 모습은 지파 이기주의이고 그래서 나머지 지파들이 단결해서 베냐민을 공격하지요. 이걸 사사기에서는 이 나머지 지파가 단결해서 베냐민을 공격하는 걸 여호와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다라고 줄기차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석이지요. 우리 사사기든 여호수아이든 우리 뭐 구약 이야기 1에서 이런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라 지난 1을 안 들으신 분은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약 성경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책이 아니라 형성되어 온 책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필요에 따라 쓰여지고 근데 이게 다 사람이 쓴 글입니다. 하나님이 막 너 이거 써라 해서는 막 감동돼서 막 쓰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쓰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쓴 글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다음 독자와 청중들에게 설득력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아 이거 사람이 쓴 거지만 이거 특별하다. 후대의 신앙 공동체는 그런 책을 영감되었다. 하나님께로부터 영감되었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하면서 그 책을 특별한 책으로 취급하게 되고 뭐 이런 것이 일어나게 되지요. 사사기도 역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성경으로 고백되고 받아들여지고 인정되고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사기 본문 자체에 있는 이런 구절들은 당시 사람들의 해석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네가 베냐민의 부당함에 대해서 공격하려고 했을 때 사사기에서 보듯이 이 지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이 일들을 결정을 하고요. 그럴 때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다라고 해서 우리 이런 것도 표현이겠습니다만 가령 여호수아 때 여리고를 진멸하라라고 한다고 해서 남녀노소를 다 죽여라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람 다 죽여서도 안 되는 일이기도 하거니와 사람 그렇게 전부 죽인다고 악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관건은 악의 제거이지 사람 다 죽여서 될 일이 아니다라는 건 눈을 뽑아라 그러면 이 눈으로 못된 거 하지 마라라는 거지 눈 뽑는다고 이게 죄가 없어지게 되고 악이 없어지게 되고 우리 그런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호와께서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다라고 정하셨다고 해서 그럼 한 지파가 그야말로 지우개로 확 지워버리듯이 없어져 버려야 되냐? 전혀 그런 건 아니겠지요. 우리의 본문을 보면 베냐민 지파가 결국 전쟁에서 참패해서 극소수의 몇백 명만 남고 다들 박살나게 되는 뭐 이런 일들이 있죠. 뭐이 정도면 충분히 한 지파가 빠지게 되었다 할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베냐민이 완전히 사라지게 될까 봐 이제 걱정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다 빠지게 하셨는데 정말 다 죽을까 봐 염려했다. 이렇게 되면 불순종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건의 이유는 징계인 거고요. 잘못에 대한 징계인 거지. 징계한답시고 애 죽여버리면 그건 징계가 아니라 살인.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 남아있는 사람들을 통해 베냐민 지파가 이어져 갈수 있게 되도록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지요. 이거 다또 상징적이기도 해요. 이런 여호수아 사사기 이런 책들이 결국 최종적으로 지금과 같은 사사기 형태까지 되는데 되었을 때가 바벨론 포로 이후인 거고요. 바벨론 포로 사건이 그거지 않습니까? 국력이 약해서 망한 게 아니라 경제가 딸려서 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를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망했다라고 이렇게 반성이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고 흩으셨다. 라고 역사 반성을 한다라는 거죠. 사실 베냐민 지파에게 일어났던 일도 마찬가지인 거겠죠. 그런 반성, 이 박살이 났고 눈곱만 지나갔고, 근데 그 지파들을 다시 존재할 수 있도록 베냐민이 이제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존재할 수 있도록 그 다음 길이 열리는 것이겠다 싶습니다. 전 그래서 이게 글쓰요. 베냐민을 싹쓸이 안 했다라는 점에서 정의와 공의 원칙에 어긋난다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행하시면 저는 진작에 뒤졌을 거고요. 아마 우리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진작에 하나님께 주고마땅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아직까지도 살아있는 것을 생각한다면 전 베냐민을 살게 하신, 베냐민의 얼마를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정의로우심하고 어긋난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글들은 팩트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하고 싶은 신앙적인 메시지로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 글이다라는 점을 유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